안녕하세요, 오미다익입니다. 이제 폭염이 완전히 지나가서 이 차광을 했던 차광막, 그늘막, 저는 배수망으로 저 그늘막을 쳐줬었는데 다 거두겠습니다. 다 걷고 또 다육이들이 햇빛에 달달 구워서 정말 예뻐지는 그런 다육이들을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와, 이 그늘막을 다 치우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습니다. 다육이들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갑옷을 벗은 것처럼 가벼워지는 그런 기분을 제가 느끼고 있답니다. 이제 다육이들을 이제 햇빛에 달달 구우면서 이제 내가 기를 것과 또 정리할 것. 아무렴 정리하려면 당근에 분양하는 게 제일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추도 밖으로 보내고 지금 다육이가 너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차각막 본격적으로 다 이렇게 잘라서 케이블 타이가 너무 두꺼워서 잘안 잘리네요. 얼마나 단단하게 쳐놨는지, 다 이렇게 다 걷었습니다. 이렇게 걷고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또, 다시 자리 배치도 다 지금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당근에 분양을 할수 있는 다육이들은 밖에 내놓고 너무 어리다, 너무 더 커야겠다 하는 다육이들은 또 제가 다시 키워서 내년에 다시 분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육이를 줄인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와. 여기뿐만이 아니겠죠? 저는 다육이 밖에 물이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예 대야를 날았습니다. 이 빗물이 그 밑에 있던 다육이한테 다 쳐서 다육이가 흠집이 나고 또 흙이 다 날아가 버려서 지금 다시 고무대야를 달고 하나씩 바라봅니다. 치솔성 금이 저는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 스피랄리스도 많이 늘어났지만 치솔성 금도 많이 보입니다. 스피랄리스가 올해 구근을 다 쪼개놨더니 이렇게 클 줄은 또 몰랐던 것 같아요. 개수가 너무 늘어나서 정리를 하면서 저는 제가 키울 것만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와서 무름이 온 아이들도 있고 또 너무 우짜란 아이들도 있고 해서 하나씩 봐가면서 좀 제대로 좀 분양을 보내도 되겠다 싶은 애들만 좀 골라서 자리 배치를 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 황홀한 연꽃금도 정말 개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줄였는데도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좀더 햇빛에 며칠 달구면 금세 색깔이 예쁘게 나올 것 같네요. 마리아 금도 거의 입장들 다 정리해서 세잎 받는 게더 다육이는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황홀한 연꽃금 아기가 이렇게 컸어요. 금방 크더라고요. 여기는 이부금이 지금 화상을 속 안쪽까지 화상을 입었는데 좀 보고 요 블루 서프라이즈 금입니다. 색깔이 정말 예뻐지는 그 블루 서프라이즈 금이에요. 잎꽂이로 기른 아이입니다. 온솔로우를 옆으로 보내고 둘이 이렇게 너무 앙증맞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잎꽂이로 아가들만 남기고 다난 분양을 보내려 합니다. 적심했던 다육이들에게 이렇게 새 잎들이 많이 올라왔답니다. 그렇게 다육이를 줄여도 저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는 건 늘어나면 난 대로 또 저는 분양을 하면 되니까. 요 마리아 금도 이렇게 건강해지고 있답니다. 와, 이 말이 자꾸만 꼬이네요. 녹연금. 금기도 줄기를 잘라서 꽂아 놓으면 다 이렇게 싱싱하게 큰답니다. 애신금도 너무 웃자람이 심해서 지금
밖으로 다 데리고 나왔답니다. 새 입장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물러서 축 처지는 다육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아이들만 골라서 요 해리 왓슨금도 이렇게 지금 해리 왓슨금이 햇빛을 정말 잘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우짜람이 정말 심한 그런 해리 왓슨금입니다. 여기도 아가들도 다 분양을 보낼 예정입니다. 요 치설송금. 치설송금이 햇빛에 달구면 색깔이 정말 예쁘답니다. 핑크 치설송하고 또 다른 무늬가 또 있어요. 요 황홀한 연꽃금. 요 아이도 햇빛에 달달 달구면 예쁘게, 손톱이 정말 이뻐요. 예쁘게 또 달궈지는 그런 금다육이들입니다. 와, 금다육이를 시작한 지가 이제 올해 지금 3년 차로 아기 때부터 얘네들을 키웠는데 3년 차 돼서 많이 이렇게 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스피랄리스가 곳곳에 너무 많이 보이죠? 여기 봄장미도, 여기 미니벨 금도, 다 정리를 해야겠어요. 비가 많이 와서 창틀도 한 번씩 다 정리할 겸또 다육이들을 이렇게 또 보고 있답니다. 와, 여기는 큐티 핑거가 맞나요?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핑거 금인데 지금 이꽂이를 했더니 지금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다육이들 또 화상 입은 환자들이죠. 환자 다육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또 오른쪽 이쪽 편에는 제가 소장해서 키우려고 올려놨는데 여기서도 몇개또 빼려고 합니다. 와, 제이드 스타금 얼큰이가 됐죠? 여기는 분홍 돌기금 있고 여긴 퍼플 라이트 금 이꽂인데 금기가 아직 나오질 않고 있어요. 언젠간 나오겠죠. 여긴 주피터, 환엽 주피터. 주피터가 크면 정말 대품으로 큰답니다. 여기도 황홀한 연꽃금, 여기는 자욱이금 이꽂인데 좀더좀 내년까지 푹 키워야죠. 여기 치사송금이 또 있네요. 정말 잘 크는 치사송금입니다. 밑에 칸에는 와, 설백마리아 화상을 입었는데 지금 안쪽에 또 새잎들이 건강하게 나오고 있답니다. 이 금다육이들은 너무 자외선을 하루 종일 받으면 금방 화상을 입기 때문에 방근을 해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애심금도 이렇게 지금 다 적심해서 또 키우고 있고요. 메비우스금도 지금 피멍이 들고 있어요. 페스티벌금 철화. 조금 안쪽에 있다가 지금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좀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와, 자구들, 죽은 줄 알았던 자구들이 고운진 곰도 이렇게 지금 새잎이 나왔죠? 메비나금이 햇빛에 좀 있으면 정말 예뻐진답니다. 그리고 사탕금과 라운마리아금까지 여기는 모노금 적심한 자구에서 새잎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마돈나. 금은 아닌데 제가 마돈나 대품을 키우고 싶어서 입꼬지를 했답니다. 여기 분홍 돌기금 저는 이렇게 작은 금다육이들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가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곳곳에 정말 스피랄리스 너무 많아요. 자, 문가드니스금 성장은 더디지만 참 예쁜 다육입니다. 우주목 백금도 있고요. 퀸즈 마리아금 이꽂이로 지금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크고 있답니다. 여기는 러블리 로즈금. 이 러블리 로즈금을 목대를 자를까 하다가 그것도 아니라 그냥 그대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메비우스금이 또 있네요. 메비우스금도 또몇 개를 정리를 해야 되나? 대품으로 좀 키우고 싶어서 보고 있답니다. 여기는 미라클백금. 속에 자구가 짱짱하게 지금 다 맺히고 있답니다. 이 아래는 호피금, 여기는 다크 초콜릿, 금은 아니고요. 다크 초콜릿. 사진을 확인했어요. 너무 예뻐서 제가 보고 있답니다. 여기도
올리비아 베끔. 여기도 자구가 옆에 많이 나오고 있죠? 요 제이드 스타금은 지금 사구로 해서 아기 때부터 키우고 있는데 잔뿌리가 나오길래 지금 이것도 쪼개서 하나하나 분갈이를 해볼까 합니다. 봄장미입니다. 봄장미는 볼이 연한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정말 그 새색시 같은 그런 상큼함을 주는 봄장미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두 개라 적심한 게 있기 때문에 한 개는 길러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파인들 로즈금, 여기는 레티지아. 순간적으로 이 이름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추하고 대파 모종이 밖으로 쫓겨났답니다. 달기를 정리한 다음에 채소들을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 체험 학습용으로 좀 보여주려고 페트병에 심어놔서 또 소소하게 아이들과 좋은 시간 갖고 있답니다. 와, 오늘 다육이 소개하는 것만 해도 정말 시간이 이렇게 흐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다육이의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분갈이를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살충제부터 좀 약도 쳐주면서 영양제도 넣고 정리도 하고 또 분갈이를 하는 바쁜 나날이 될것 같습니다. 예쁜 다육이들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참에 다육이들, 예쁜 다육이들 품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하루도 예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